할아버지! 이쪽이야. 네, 미안합니다. 아주 괜찮은데. 다행이에요. 멍 안 들었어요. 맛있겠는데요? 배낭에 안 들어갈까요? 글쎄, 어떻게 주세요. 제가 올릴게요. 여러 가지로 신세지네. 뭘요? 이것도 주세요. 아니야. 이거라도 들고 절아야지. 나는 안 집은 자요. 그럼 그러세요. 제가 가시는 데서 깨워드릴게요. 어디서 내리세요? 힘드시죠? 이거 무게가 장난이 아니던데요? 저번에 신세를 많이 지네. 뭘요? 어휴. 아이, 가야지. 주세요. 응? 아, 이거 너무 고마워서. 얼른 오세요. 정여사, 나 오늘부터 이제 실업자야. 잘리기 전에 내 발로 먼저 걸어 나왔어. 어때? 잘했지? 집도 예전 집으로 이사를 했네. 조용해. 왠종일 혼자 있으려니까 더욱 당신 생각이 나서 힘들어. 근데 동석이 그 사람이 고생이야. 아, 아직도 나한테만 결제를 받으려고 해. 뭐 힘들은지 자기도 이사를 한대나 어쩐대나. 에이, 이제 농사도 지어야지. 당신이랑 같이 해야 하는데 뭐가 그리 급했노. 당신
거기 앉아 누워서 편해? 잔소리 뭐 하는 날 놔두고 혼자 들어가 있으니 편하긴 하겠지. 조금만 기다려. 내가 속 썩히는 녀석들 다 정리하고 들어가. 당신 귀찮게 할 테니까. 이제 얼마 안 남았어. 당신 혼자 발 벗고 누워있는 날도.